열차를 타면서 아까 그 미션에 보니까 참 이 여행 기차로 중에 하나의 단어를 이제 제목으로 이제 기차 안에서 시한편을 저는 아까 계속 제가 좀 누웠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과연 어떤 그 시상으로 우리 또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좀 울릴까? 기차라는 것은 뭔가 그 우리네 그 인생과도 정말 너무나도 닮았다. 좀 이런 걸 느낍니다. 기차하면 일단 무선 떠오르는 것이 조금 아무리 그 시대가 발달되고 세월이 이제 변했어도 이 아날로그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거든요. 예, 원시 시대부터 우리는 사냥을 하고, 예, 수렵, 채집, 네, 이런 그, 이런 생활을 몇백만 년 했단 말이에요. 불과 요 뭐 몇 년 사이에 요거 뭐 인터넷으로 뭐 요거 뭐 내가 지금 뭐 잘났다 뭐 하다 사진 찍고 누가 쓸데없이 그런 걸 하고 있나? 우리는 인간은 아날로그입니다. 예. 이 자연을 벗삼아서 해야 돼요. 이 기차라는 것은 이 아날로그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예, 우리네 인생과도 같다. Just like life. 예, 그래서 이 기차와 인생을 이렇게 하나로 예,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시를 제가 작성하고 그 이 시를 이상문학상 신춘문예에 제가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모를 하게 되면 상금을 받으면 오롯이 제가 코레일에 기부를 해서 또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다 오롯이 제가 다 기부를 하는 도네이션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 기차를 타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인생을 돌아볼 엄마? 엄마? 우리 엄마 아닌가? 엄마!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아가지고 저는 그 오늘 그 이 기차로의 첫 회이기도 하고 어떤 그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예전에 그 1980년대, 90년대 음악을 항상 좋아했는데 그룹 어떤 날에 출발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. 하모니카.